얘기하라. 자. 아, 건배.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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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주민. 그래서 그 의사 결정이 끝나서 발명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명을 치료하게 왜 그러냐면 파생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꾸준히 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 경제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 결정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연 얘기를 쏟아부었는데 아까 말씀 계속 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현금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벌어들일 건가 그게 됐을 때 그게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린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감히 결정을 했을 때는 내가 앞으로 과연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 과연 이게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한테 올 건가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항상 그게 지금까지 노력은 헛되지 않는데 이 돈의 흐름은 꼭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말려들면 안 되니까는 거기에서 과감히 이렇게 좀 단절하고 앞으로 들어올 어떤 그런 현금 흐름 초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면은 의사결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경제학자나 아니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를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발목이 잡힌단 말을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내가 쏟은 게 얼마인데 근데 그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영어로 이미 가라앉은 sunk cost 이미 가라앉아서 없어진 도저히 올라올 길이 없는 그런 비용이다 해서 그거는 이제 sunk co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반성은 나한테 후회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반성이나 돌이켜보되 후회하면은 내요. 그러니까 당신 내일을 위해서 비대 내일 안 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긍심으로도 가자 하는 그런 지금 와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제 변명 비슷하니 좀 핑계거리까지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절대 후회를 안 하려고 후회 있더라도 좋게 해석을 하고 또 주위 분들한테도 그런 점에서는 어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고 갈란데 난관은 많습니다. 근데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그런 정도지 이제 미래에 대한 것도 꿈도 있죠. 근데 대박 난다 해도 저는 크게 기뻐는 않을 겁니다. 하나 또 생각나네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어떤 그 성공을 할 때는 미리 공유를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또 사람들이 이게 발명을 해야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 지분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질 않아요. 근데 끌어들일 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노력도 있지만 또 작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혼자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공유하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섰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피자를 적을 때 나누기보다도 키워서 나누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와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항상 초반에는 좀 키우고 이미 키우는 것보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나누는 쪽으로 그래서 나눈다는 것은 이익을 결과의 산물로서 이익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사실 투입의 노력으로서 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그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공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멍석 그 순간에 자리를 잘 깔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그때 나누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못 나눠가지고 특히 보면 혼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네. 우리 저 관명카페 이 모임이 그런 커뮤니티 자석으로서 그 시도되고 그러니까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저 혼자 사업을 해갖고 제가 잘나서 혼자 잘 되고 싶은 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기술적인 것들 많은 부분 제가 오픈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오픈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그 자체로서 힘이 생기고 더 어떤 길들이 열리는데 그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대부분 분들은 다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도 섞여버리고 발명 카페에서도 좀 나왔다가 고참이 한마디 하면 아유 깨갱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엉뚱한 댓글만 달아서는 안 되고 보다 진솔하니 이런 모임이든 터놓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장소를 통해서 그런 길을 모색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좀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